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여러분, 스윙에는 정답이 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스윙은 존재합니다. 누구의 스윙일까요? 이전에는 대부분 타이거 우즈의 스윙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연습장마다 타이거 우즈 스윙 시퀀스가 액자로 걸려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황제의 왕관이 넘어갔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로리 맥킬로이예요. 로리 맥킬로이는 2007년 18살의 나이로 데뷔를 했죠. 그리고 2년 만에 도합이 데저트 클래식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난 2011년 PGA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US 오픈을 우승했어요. 역대 최소타 기록을 세우며 말이죠. 그의 나이 불과 22살 때예요. 로리는 타이거의 기록을 많이 깼어요. 대표적인 게 최연소 PGA 메이저 대회 2승 기록을 4개월이나 단축했죠. 또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록도 세웠어요. 바로 골프의 전설 잭 니클라우스와 타이거 우즈가 기록한 26살이야 메이저 대회 4승이란 대업적이죠. 뽕 한 스푼 추가하면 김주영 선수도 타이거 우즈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답니다. 아무튼 이런 로리 맥킬로이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이죠? 네, 드라이버죠. 근데 드라이버만큼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언샷이에요. 여기 유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무슨 영상일까요? 로리 맥킬로이와 인공지능 골프 로봇이 대결을 펼치는 영상이에요. 로리가 어릴 때 즐겨하던 세탁기에 골프공을 넣는 것으로 말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로리 맥킬로이가 이겼어요. 로리의 아이언샷 정확도는 로봇도 못 따라올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번 영상에서 로리 맥킬로이가 알려주는 아이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테이크어웨이, 바디 턴이에요. 이번 영상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세컨샷 온 그린은 물론이고 풀컵에서 1m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샷을 구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로리 맥킬로이가 자신의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았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테이크어웨이죠. 왜 그럴까요? 잘못된 테이크어웨이가 전체 스윙을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테이크어웨이의 대표적인 예는 클럽이 몸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리 맥킬로이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클럽이 더 이상 움직일 곳이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클럽이 뒤로 빠지니 여기서 클럽을 계속 움직이려면 팔꿈치가 들려야 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오른팔이 들리면서 플라잉 엘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윙을 하면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하기가 어려워요. 리듬과 템포를 만들 수도 없고요. 스윙 중에 클럽이 멈추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임이 막히는 어색한 구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헤드를 던지지 못하고 미는 스윙이 되는 거죠. 던지는 스윙은 백스윙 탑에서 오른손목이 꺾인 채 손바닥이 하늘을 봐야 하죠. 흔히 공을 던질 때 하는 그 자세처럼요. 플라잉 엘보는 전형적인 미는 스윙 자세예요. 그럼 어떻게 테이크어웨이를 해야 안정적인 스윙 플레이를 만들고 백스윙 탑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로리 맥킬로이가 알려주는 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른손목이에요. 테이크어웨이 때 오른손목을 꺾어서 클럽을 옆으로 움직이고 그 손목을 유지하면서 백스윙 탑까지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스윙을 하면 백스윙 탑에서 팔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네, 맞아요. 오른팔은 세워지고 왼팔이 숙여지며 45도 각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이런 자세를 만들어야 던지는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를 맨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그 훈련 똑딱이 아시죠? 그때 가장 중요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몸통과 팔의 역삼각형이죠. 테이크어웨이 초반에는 그 역삼각형을 유지하며 테이크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엉덩이 높이까지 오기 전 오른손 힌지를 완성해야 하죠. 즉 처음부터 손목만 움직여 테이크어웨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알았습니다. 사실 로리 맥킬로이 스윙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네, 맞아요. 바디턴이죠. 이번에 바로 알려드릴게요. 로리 맥킬로이가 아이언 팁을 설명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설명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공의 궤적과 탄도예요. 왜 그럴까요? 드라이버야 상체가 기울어지고 볼을 위로 치며 비거리를 만들어내는 클럽이죠. 하지만 아이언은 온 그린 하기 위한 클럽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거리에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죠. 또 필드에 있는 여러 장애물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궤적과 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아이언 샷의 탄도와 궤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로리 맥킬로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공을 압축해서 쳐야 한다고 말이죠. 어떻게 공을 압축해서 칠 수 있을까요? 공을 압축해서 치기 위해선 다운블로우로 임팩트를 해야 합니다. 다운블로우로 치기 위해선 핸드포워드가 되어야 하죠. 또 핸드포워드가 되기 위해선 팔이 앞으로 나갈 공간을 만들어야 해요.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하체턴과 몸통 회전을 해야 하죠. 네, 이렇게 몸통 회전이 중요하답니다. 이 중요함을 알았죠? 그럼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흔히 우리가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무엇부터 시작하죠? 네, 똑딱이 스윙이에요. 그 다음 L2L, 하프스윙, 풀스윙 이렇게 연습을 하죠. 몸 회전은 하프스윙까지 가서야 배우기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팔 사용 방법을 익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팔 사용 방법을 연습하다 보면
몸통 회전을 연습할 때는 팔과 함께 연습하기 때문에 몸 회전만 집중해서 연습하기 어렵죠. 그럼 어떻게 몸 회전을 극대화해서 연습할 수 있을까요? 4단계에 걸쳐서 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훈련을 하면 바디턴이 될 뿐 아니라 힙턴도 연습되고 무게중심 이동도 되니 꼭 해보세요. 어렵지도 않아요. 먼저 첫 번째 단계예요. 간단하게 클럽을 가슴에 두고 손을 X자로 감싼 다음에 앞뒤로 회전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회전하면 될까요? 뒤로 회전할 때는 앞에서 봤을 때 클럽 헤드가 옆을 볼 때까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회전하려면 왼발이 살짝 따라와야 하죠. 앞으로 회전할 때는 그립이 옆 라인을 지나서 몸 앞으로 나올 때까지 회전을 해야 해요. 이렇게 회전을 하려면 발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피니쉬 자세처럼 오른발 뒤꿈치가 떨어져야 하죠. 그래야 이 정도로 회전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의 움직임과 골반 회전을 익히는 단계예요. 이걸 20번 하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골프 스윙을 서서 하나요? 아니죠. 상체를 구부려서 스윙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클럽을 가슴에 안고 첫 번째 방법처럼 회전을 하는 거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스윙을 하는 동안 상체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도 떨어지지 않은 채로 해야 하죠. 이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의식해야 하는 것은 스윙 플레인입니다. 스윙 플레인을 상상하며 회전해야 하죠. 이렇게 훈련을 하면 클럽이 아래쪽을 가리킬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도 20번 하면 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단계를 설명해 드려야겠죠. 세 번째는 무게중심 이동을 연습하는 거예요. 똑같이 클럽을 가슴에 안고 상체를 구부린 채로 회전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와 달라지는 게 있다면 두 발을 모으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백스윙을 하면서 왼발을 떼고 뒤로 끝까지 회전했을 때 왼발을 바닥에 붙이며 무게중심 이동을 하고 다운스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임팩트를 지나 팔로우스루를 할 때 왼발의 모든 체중이 실리고 오른발은 발 뒤꿈치가 떨어져야 하죠. 세 번째 단계에서 많이 하는 실수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백스윙 탑에서 왼발을 바닥에서 떼고 옮기고 다운스윙을 하는 것. 두 번째는 팔로우스루 때 왼발의 모든 체중이 실리지 않는 것이죠. 이 두 가지만 유의해서 연습하면 체중 이동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단계도 20번 연습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체중 이동까지 했으니 네 번째 단계를 설명드려야겠죠. 세 번째 단계에서 한 가지를 추가해야 하죠. 무엇일까요? 네, 타이거 우즈 수컷이에요. 여러분, 스윙할 때 몸이 상하로도 움직입니다. 위로 움직임을 너무 빨리 가져가면 배치기를 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배치기도 고쳐져요.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시작은 세 번째와 똑같이 합니다. 두 발을 모으고 왼발을 떼면서 백스윙을 가져가죠. 다른 점은 다운스윙으로 넘어갈 때 무릎을 굽히며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왼발 무릎이 약간 오른쪽으로 밴딩돼야 하죠. 이 모션을 하고 똑같이 팔로우스루를 하며 왼발로 모든 체중을 이동하면 됩니다. 물론 오른발 뒤꿈치는 떨어져야겠죠. 이 훈련도 20번 반복해서 하면 돼요. 이 다음 단계도 있는데 이건 팔과 몸통 회전을 연계하는 단계라 다음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구독하면 절대 놓치는 일 없겠죠. 네, 이 네 단계를 각 단계마다 20번만 연습하면 바디 로테이션을 완벽하게 익힐 수 있어요. 그러면 핸드 포워드도 되고 다운 블로우로 공을 압축해서 칠 수 있죠. 아이언을 압축해서 치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로리 맥킬로이가 알려준 팁이죠. 무엇일까요? 네, 공 위치입니다. 로리는 아이언샷을 압축해서 하기 위해 스탠스의 중간보다 앞쪽에 공을 둔다고 해요. 그래야 아이언 헤드로 덮으며 공을 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네요. 너무 길면 끝까지 보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싱글을 치기 위한 다른 팁은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 필요한 분은 클릭해서 시청하세요. 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로리 맥킬로이의 아이언 팁을 모두 알아갔습니다.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테이크어웨이, 두 번째는 공을 압축해서 치는 거죠. 공을 압축해서 치기 위한 핵심은 뭐라고 했죠? 바디턴이죠. 바디턴 훈련하는 방법도 모두 알았어요. 바디턴 연습은 정말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샷을 만들어주니 꼭 연습해보세요. 그럼 로리 맥킬로이의 아이언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댓글로 구독자님들의 반응을 보니 아, 저희 구독자님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확실히 골프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유튜브로도 골프를 찾아보며 배우려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배움을 멈추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골프를 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겠죠.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 모두가 싱글을 치는 그날까지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